트레일 헤드에 도착해서 텐트를 지금 막 셋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른 저녁을 먹고 잠을 빨리 잘 겁니다. 저 뒤로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이 보입니다. 마운트 아담스 서밋입니다. 내일 아침에 4시경에 일어나서 출발할 겁니다. 주변에 차들이 이렇게 파킹되어 있고, 글쎄 아직은 텐트가 저 하나밖에 없네요. 차들은 많이 파킹되어 있는데, 저분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아마 텐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 보니까 내일 저희하고 아마 동료가 돼서 컴파니가 돼서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콜드 스프링 트레일 헤드입니다. 우리가 내일 오를 곳은 사우스 클라임 트레일 183를 따라서 이 길로 곧장 올라서 남쪽 방향에 저기 사우스 클라임 그 트레일 헤드를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참. 2인용 아담한 텐트가 지금 셋업되어 있죠. 팔이나 모기가 들어가면 방해가 될까 봐서 창문을 닫았어요. 그 다음에 내일 저기 배낭을 꾸려놨습니다. 신고 갈 등산화이고 오다가 레인저 스테이션에 들려서 펄밋을 받았습니다. 주중에는 10불이고 주말 금토는 15불이었습니다. 1인당. 팔이 모기는 항상 우리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사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잖아. 쓰레기 안 생기게. 준비됐어? 네. 오케이. 저기는 일행이 몇 명일 까? 한 너댓 명 되네? 많이 되더라. 짜자잔. 야외용 간이 키친이 되겠습니다. 아주 저렴. 초라합니다. 자, 초라합니다. 김치는? 김치도 있지요. 콜드 스프링 트레일 헤드에서 보는 선셋 광경입니다.
저희는 지금 마운트 아담스를 오르기 위해서 지금 루트 183번 183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포틀랜드 사는 미국인 두 명이 저희하고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외로운 마음이 없어지고 든든하고 같이 친구를 담아서 올라가게 돼서 참 기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후다닥 장비를 챙겨가지고 4시에 텐트를 빠져나와서 산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거들 올라왔는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제가 집에서 나올 때 배들채 가봤는데 날씨는 청량하고 바람도 아주 약하게 분다고 해서 이렇게 좋아했는데 막상 와보니 바람이 약간 드셉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이겨내고 꼭 완주하고 정상에 서고 싶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눈 있는 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램폰을 좀 끼어서 저기 스파이커스 피크 거기를 향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봉우리가 스파이커스 피크 거기만 올라채면은 힘든 코스는 다 올라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낫지 이게. 스파이커스 피크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정남씨! 야! 활발합니까? 네, 활발합니다. 좋습니다. 갑시다. 뒤에서 마운트 후드가 응원해줍니다. 잘 걸으라고. 보세요.
처음으로 해를 보게 됩니다. 정남씨 화이팅! 화이팅! 저기 하얗게 쌓인 그 정상, 그 정상은 아닙니다. 그 스파이커스 피크입니다. 거길 넘어야 좀 한 곱이 넘는데 아직도 까마득합니다. 날씨는 밝아오고 그 다음에 점점 목표치는 가까워오고 서광이 보입니다. 할만합니까? 네, 할만합니다. 죄송합니다. 덥습니다. 참. 고도계가 2900m를 나타내고 있네. 2900m 고도. 좀 더 올라오셔봐. 같이 좀 속도를 맞춰서 가야지. 아주 힘든 구간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중단 없이 한발 한발 거북이처럼 오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평평히 그만 쉴 때는 좀 약간 바다 그렇게 평평한 데서 쉬어야 돼. 거기 들어봐. 이것도 올라가기로는 금방이야. 또 한 두어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여기 좀 잠깐 쉬었다 가자고. 와. 아니 저 앞에 보이는 게 볼 서밋이라고. 드디어 만 피트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056m입니다. 만 피트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휴식을 취했으니까 또 올라가 봅시다. 한 2500피트 더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지금 오늘 등반 중에 제일 어려운 코스를 지금 만났습니다. 눈이 이렇게 경사져 가지고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눈을 비껴서 이렇게 자갈밭을 걸어 올라가는데 자갈밭 한 모래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전진하면 한 반보가 후퇴가 됩니다. 그러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두벅두벅 이렇게 걷겠습니다. 정상이 거의 가까운 것 같은데 정상은 아니지만 여기 언덕을 이 피크를 넘어야 그 다음에 또 정상이 보일 겁니다.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잠깐 쉬어서 또 다운그레이드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자기 혼자 참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Almost there! 산을 오르다 가끔씩 내려오는 분들을 만납니다. 참 그분들 볼 때마다 우선 축하해 주는 마음이 앞서고 그 다음에 또 참 부럽습니다. 저는 새벽에 4시 출발했는데 아까 어떤 분은 1시 반 AM에 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내려가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저 위에서 캠핑을 했는데 3시 반에 출발했고 정상에 찍고 내려간다고 보스팅 한마디로 자랑 삼아서 하는데 지금 이 순간 그런 사람들 부럽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큰 바위만 넘으면은 뭔가 서광이 보일 것 같은데 또 전진해 봅시다. 하나 전진 하나 둘 바위, 제가 앞전에 말했던 바위가 다
와갑니다. 여기를 도달하면 뭔가 볼 것 같았어요. 올라가 봅시다. 오, 아, 보입니다. 와, 아, 저기 마운트 아담스가 보입니다. 아, 참, 와. 밑에서 보면 여기 올라만 밑에서 볼 때는 여기만 올라오면 아, 다 오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세인 헬렌도 보이고 또 저기까지 글쎄 한 2마일 될 것 같은데요. 아, 또 죽으러 또 가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아, 아주 힘든 구간은 끝냈으니까 참 홀가분하니 좋습니다. 제가 와이프를 이렇게 아, 데리고 같이 왔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어요. 아, 여기를 올라오면은 아마 힘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남씨! 어디야? 어, almost there. 이제 서방이 보였어. 아, 참. 아. 좀 쉬었다 와, 쉬었다. 자, 심호흡 다섯 번. 자, 하자. 아, 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외입니다. 아,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아직은 정상은 안 밟았지만 참. 자, 보입니까? 와, 아직 저기로 가야 된다고? 어. 표면만 따라서 가면 됩니다. 보니지 와. 어. Yeah, fine. How are you? Good. Beautiful view. Beautiful. Yeah, yeah, yeah. Oh, I'm Korean. I'm not Japanese. Oh, Korean. Yeah. I don't know Korea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하오. No.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다시 터프한 아, 구간이 남았습니다. 저 위에 스위치백 해가지고 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 하나 해결하면 다시 하나가 생깁니다. 아, 정상 쪽이 또 살짝 보입니다.
아, 정상 부근에 거의 쓰러져가는 뭔 구조물이 있습니다. 아, 눈에 보이게 겨이기에는 옛날에 누가 살았던 것 같은데, 아, 지금 현재는 꼭 얼음 창고, 아, 아니면 눈 창고 같이 보입니다. 아, 참. 아, 이 높은데 어떤 건물을 이렇게 지었을까. 와. 힘내! 헬로. I got it. Come on. Wow. What do you want? Oh, yes. 자. 수고하셨어요. Yes. 아. Okay. 자. Oh, thank you. 내가 한갑을 29인데. 아, 이거. 조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아, 참. 자, 레니아 산 뒤로 도착. 와, 레니아 잘 보이고. 얼굴이 얼굴 말이 아닐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문제가 아니지요. 맨날 아니 레니어 산 멋있다. 이쪽에. 오늘 날씨 바람 한 점 저것도 없네. 약간 높다. 바람 한 점 없어. 여기가 정상이야. 정상이야. 그다음에 저기 헬렌 언니. 그다음에 또 후드 오빠. 웜 투 후드 시스터. 사 시스터. 여기는 마운틴 아담스 정상입니다. 아, 참,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군요. 아, 오늘 무엇보다도 청명한 날씨에 구름 한 점이 없어서 좋고, 그 다음에 또 바람도 전혀 없습니다. 아, 웬일인지 아래 동네는 좀 바람이 있었는데 정상에는 또 바람이 없네요. 아, 저긴 세니 헬렌. 아까 저게 레이니어 산입니다. 레이니어 산 뒤에 또 산이 하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림푸스?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헬렌 산. 정남씨가 저 밑에 앉아있네요. 마운트 후드가 전방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사우스 이스터 산이 보입니다. 아, 노노노. 마운트 후드 뒤에 제퍼슨 산이 보이겠죠? 아, 참. 저쪽으로는 어디냐? 리버.
저는 골드 스프링 트레일헤드에 대해서 어젯밤 잠을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4시에 출발했습니다. 산행 여기 등반을 4시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 쓰니까 12시 반입니다. 12시 반. 8시간 반 걸렸네요. 아, 참. 머나먼 등정길이었습니다. 내려가는데 비행기라고 그랬어.